이번에 제가 설명드릴 기능은 가변 패턴이라는 기능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뭐2015 신기능들 중에서 거의 뭐한탑 10에 드는 기능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제품을 좀 보시게 되면 소쿠리, 바구니 모델링이죠. 지금 뭐 구멍들, 홈이 이렇게 많이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물을 담는 용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술로 형상들이 현재 생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뭐 원형으로 이렇게 작업이 되기 때문에 좀 원형 패턴을 써도 될것 같긴 해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가변 패턴으로 현재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생성되는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슬롯 형상이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패턴을 하면 되겠죠? 자, 선형 패턴 쪽으로 가시게 되면 이렇게 가변 패턴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가변 패턴을 선택을 하고요. 자, 우선 패턴할 피처, 여기 있는 슬롯이죠? 선택을 해주고요. 자, 가변 패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테이블 형태로 패턴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설계 변수 테이블이나 뭐 그런 것들 설정 사용하신 분들면 좀 익숙할 텐데, 자, 내가 원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각도, 그리고 이런 거리들, 치수 값들 추가를 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자, 셀을 하나 추가를 하면은 생기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원하는 값들을 입력을 시켜주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길이도 제가 변경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미리 보기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고요. 자, 길이를 다시 조정할게요. 이 부분을. 자, 미리 보기 업데이트. 자, 이렇게 테이블이 수정됨에 따라서 형상이 바로바로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개수를 조금 더 늘려볼게요. 자, 추가를 좀 하고. 자, 각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엑셀에 쓰는 것처럼 이렇게 쭉 드래그하면 이렇게 파생되게끔 반복적으로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그냥 증분으로 해서 이런 형태로도 각도를 주실 수가 있고요. 자, 우리하고 뗄래야 뗄수 없는 기능 중에 하나, 복사 붙여넣기 기능이죠. 이 부분도 역시나 패턴 테이블을 만드실 때 동일하게 적용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 똑같다라고 한다면은 쭉 드래그 하셔가지고 한 번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죠. 자, 미리 보기 업데이트 해주시게 되면, 자,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실제 형상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확인. 자,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생성을 하고 나면, 자,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원형 패턴으로도 충분히 작업은 가능해요. 근데 가변 패턴이 아주 강력한 이유는 이 형상들이 개별 변수 인스턴스로서 생성이 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자, 내가 만약에 이걸 잡고 그냥 드래그해서 쭉 변경을 해버려요. 그러면 얘만 각각 개별적으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부분 수정을 해버리면 길이가 다르게끔 각각 개별로 생성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패턴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영상을 반복적으로 행성해 주는 건데, 이건 이제 패턴 한 개를 뛰어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가변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형상, 19개인데 전혀 다른 19개 형상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강력한 기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